안녕하세요.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. 오늘 넥스턴 스포츠 차량 입고 되는데요. 피크캡이 요즘 유명한데 피크캡 중에서 유리 버전이 있어요. 유리 버전 에보라고 하는데 그거 장착하러 오셨습니다. 자, 피크캡을 하시는 이유는 잘 아시죠? 네, 롤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고, 그리고 일반 하드탑, FRP 하드탑 같은 경우에는 위에 루프탑 텐트를 얹을 수가 없고, 그 두 개의 장점을 합쳐서 나온 게 피크캡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, 예, 하드탑인데 금속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. 그래서 피크캡 로고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돼 있고, 예, 열수가 있고요. 뒷문도 있고요. 측면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눌러주시면, 예, 열려요. 예, 이렇게 해서, 예, 3면을 다 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쪽은 고무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조금 닫으시면 되고, 뒷면도 있습니다. 뒷면에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, 이렇게 열으시고, 위에를 반드시 열고 밑에를 열어주셔야 돼요. 예, 밑에 먼저 열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도, 예, 브레이크 밟으면 등이 들어와요. 예, 그리고 눌러주시고, 예, 눌러주시고. 그리고 이거 지금 금방 설치했는데 저상 가로바입니다. 일반 가로바와 저상 가로바가 있는데, 저상 가로바는 좀 높이가 낮고 탑 텐트를 얹었을 때 좀 깔끔하고요. 일반 가로바는 조금 더 높으면서 바깥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측면에 어닝이나 뭐 여러 가지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피크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피크캡은 일반 캡, 그러니까 양쪽 측면 유리가 된 제품도 있고, 오신바와 같이 양쪽 측면이 유리로 된 유리 에버 버전이 있습니다. 주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.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뷰로 문의하시고요.